이번 시간에는 D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S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깊이를 우선으로 하여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DFS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스택 자료 구조 혹은 재기함수를 이용하며 실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탐색을 시작할 그 시작 노드를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스택의 최상단 노드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노드 또한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혹은 만약 스택의 최상단 노드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으면 그냥 스택에서 해당 노드를 꺼내면 됩니다. 즉 매번 최상단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있으면 그 인접한 노드로도 방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의 과정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간선은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DFS는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떤 노드부터 방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문 기준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노드부터 방문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예시에서는 번호가 낮은 인접 노드부터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흔히 DFS를 설명할 때는 이처럼 번호가 낮은 노드부터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예시에서도 그러한 기준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노드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방문을 수행하면 될까요? 자, 가장 먼저 시작 노드인 1을 스택에 삽입하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후에 매번 스택의 최상단 노드를 확인하면서 인접한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방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택의 최상단 노드였던 이 1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로 2, 3, 8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2, 3, 8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가장 작은 노드를 우선적으로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 2번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다시 2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택의 최상단 원소는 2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2를 기준으로 해서 DFS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노드로는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7이 방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노드 2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노드가 1번과 7번이 있는데요. 1번은 이미 맨 처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7번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7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6과 8이 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6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DFS에서는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깊게 들어갔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6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원소 6을 스택에서 꺼내주면 됩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7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 8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시 8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을 때 DFS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체 노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탐색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1, 2, 7, 6, 8, 3, 4,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얘도 들어갔다가 이제 오른쪽 부분엔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1에서부터 3, 4, 5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최대한 깊게 들어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택 자료 구조 대신에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DFS를 구현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 2차원 리스트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면 이렇게 노드의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0에 대한 내용은 비워둘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1번 인덱스부터 해당 노드에 인접한 노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건 2번, 3번, 8번이라고 리스트를 초기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번 노드와 연결된 건 1번 노드, 7번 노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처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1차원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값들은 false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모든 노드를 아직 하나도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1번 노드부터 8번 노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 더 큰 크기로 1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코드상으로 이 각각의 노드에서 1을 뺀 값으로 실제로 처리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노드의 번호를 그대로 인덱스 형태로 매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지 않고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DFS 함수가 정의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DFS는 그래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문 처리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해당 노드를 방문 처리합니다. 그 노드를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당 노드의 번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즉 스택의 최상단에 있는 원소와 연결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만약에 그 노드가 즉 인접한 노드가 방문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그 노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기 함수를 이용해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을 계속해서 방문한다는 점에서 깊이 우선으로 최대한 깊게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예제의 실행 결과와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가 8개, 즉 1번부터 8번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 더 큰 크기인 9로 각각의 리스트를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노드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노드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전체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FS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 X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해당 노드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하고 이제 해당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접 리스트 상에서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그 인접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며 해당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 인접한 노드까지 재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이썬에서와 동일한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 또한 이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방문 처리를 위해 이 불린 객체를 총 9개만큼 포함하는 리스트를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2차원 리스트 대신에 이와 같이 어레 리스트를 2차원 형태로 즉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레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인덱스의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 상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배열 대신에 이렇게 어레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레 리스트를 2차원으로 중첩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연결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전체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FS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노드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하고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인접한 노드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재기적으로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도 이 DFS 함수를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이 DFS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뒤에 실제 코드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